주름 하윤정입니다. 오늘 노들 장애인약 천성우 교장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한국 진보적 장애인 운동, 좀 장애 해방 운동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노들 장애인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노들 장애인약이 창립 28년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8년 전이면 1993년? 네네, 8월 8일입니다. 1993년 8월 8일. 네. 혹시 그때 뭐 어떤 계기로 좀 생기게 됐을까요? 정립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차산 밑에 가면. 그게 아마 한국 최초의 장애인 그 회관, 지원회관이었는데, 당시에 장애인들은 집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을 만들 때 의미는 당사자들이 집 밖으로 또는 그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약이라는 공간을 또 장애인들이 만들게 됐을 때 누가 올까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립회관에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전자제품을, 부품을 만드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약을 설치해서 탁구장 한 편을 빌려서 거기서 약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해화에 있잖아요. 네네네. 해화로 오게 된 거 언제쯤이에요? 거기 2007년 12월에 그 정립회관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약에 그 공간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12월 즈음에서 이제 해외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지금 화장실 쪽, 지금 해외 보면 화장실 쪽 그 근처에다가 천막 세동을 쳤어요. 1월에. 그래서 그 천막에서 난로 켜고 하면서 천막 약을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지킴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노들약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장애 성인의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와 투쟁을 계속했고, 그게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약이 있는 고 뒤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과 약간의 월세를 지원받기로 하고 그곳에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들 장애인 약이 뭐 28살? 네, 네.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 약계 상증인이라는 표현도 쓰긴 했는데, 노들 장애인 약을 한마디로 좀 뭐 설명한다면 어떤 약일까요? 노들 장애인 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한국 장애 해방 운동의 버팀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야학의 모토가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는 거였어요. 지금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있고 많은 조직들이 전국에 있었지만, 그전에 그 장애인들의 인권 투쟁과 해방 투쟁을 했던 거는 노들야학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것이었죠. 뭐 이동권 투쟁도 그랬고, 그 외에 뭐 활동 지원사 투쟁도 그렇고, 교육권 투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장애 해방 투쟁에 있어서 노들야학은 아주 버팀목 같은 역할을 했고,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도 노들야학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약간 노들 장애인 약은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장애인 운동의 활동가를 양성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들야학에서 활동했던 교사들,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많은 IL 센터라든지 이런 쪽 가서 많은 중견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위공호 활동가라든지 뭐 사무국장을 한다든지 많은 분들이 배출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들의 패밀리가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다들 이제 알고 보면 이렇게 파고 보면 다들 노들 출신이다. 한 번씩 갔다 올 수도 있다. 뭐 알고 보면 뭐 노들약에 적어도 동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좀 노들 장애인 약 이런 건 좀 멋있다? 이런 뭐 자랑거리 같은 게 있을까요? 자랑거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28년 동안 해오면서 노들약이 변치 않은 정신은 딱 하나 있어요. 한국 사회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 역사에 맞서 그 해방의 투쟁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이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떤 역사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노들 장애인 약만이 가진 투쟁의 역사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되게 학생들도 그럼요. 좀 예. 이런 노들 장애인 약의 이런 역사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자부심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곳에는 교사가 좀 더 위에 지식을 네. 나눠주는 사람이고 학생들이 지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노들약의 학생과 교사의 그런 지식이라는 개념은 여기될 때가 많아요. 교사들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그런 배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식 위주의 수업에서는 교사들이 지식을 나눠줄지 몰라도 수업 밖의 활동들, 일상의 활동과 일상의 투쟁 속에서는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경험치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교사와 선생님 또는 학생으로 불리지만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같은 동지로서 같이 불려주고 불려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거 때 네. 선생님께서 이제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라는 그런 구호를 내거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호를 두 개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김명학 선생님은 김명학 교장 선생님은 초창기의 멤버에 9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야학의 학생으로 오셔서 정립회관에서 계셨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노들야학이 어쩌면 산정인인 거죠. 김명학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 뿌리 되고 불씨가 되자는 모토를 걸었던 거, 선거 구호를 걸었던 거고 저는 노들야학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배움과 투쟁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 공간일까가 제일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노들이 처음부터 투쟁을 했던 곳은 아니에요. 처음은 당연히 배움 중심이었고 금전고시 야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 차별의 모순에 눈뜨게 되고 2001년도에 오이도 네. 추락사가 나고 이동권 투쟁이 터지면서 이제 노들야학이 배움이라는 핵심 개념에서 투쟁의 개념으로 학교 운영의 방식, 방침을 투쟁과 저항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옮겨지게 되는 시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들야학이 배움과 투쟁을 이제 계속 함께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러나 배움과 투쟁을 계속해 나간 공간이라도 문제는 체중증 장애인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할 건가, 노동을 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가 또 되는 거였어요. 우리 야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탈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아요. 그러나 수급비로서 일상의 삶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최소한 3끼 먹고 지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체중증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을 통한 급여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충무로의 투쟁을 통해서 네. 일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260기의 근리 중심에 맞춤형 일자리를 따냈던 거고 그중에 26개를 노들야학이 가져왔던 거고 그래서 26명의 체중증 장애인을 취업을 시켰어요. 노들야학에? 네. 학생이자 노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급여를 받아서 그것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배움과 투쟁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노들야학을 크게 만들어가는 어떤 모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선거 구호로 좀 걸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노들야학의 26명의 노동자들은 네.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 이제 핸드폰이 있어요. 네. 여기 볼펜이 있으면 자본주의에서는 이 볼펜을 만드는 것이 생산품이죠. 네. 그래서 이 생산품을 만든 노동자한테 급여를 주는 거죠. 그러나 중증의 장애인들은 이걸 만들지는 못해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네. 많이 네.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드느냐 하면 우리의 노동자들은 권리와 인권을 생산합니다. 권리와 인권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저상버스 투쟁을 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근위공허 활동을 통해서 그런 투쟁을 합니다.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권리와 장애인의 인권, 그 다음에 평등을 생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 노들 장애인 약의 활동가라고 보면 또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근데 너무 든든한데요. 26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면 못 하실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또 카페를 통해서 커피도 생산하고 또는 학교에 가서 인권 활동도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와 인권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배움 노동 투쟁의 그 공동체 진짜 노드 야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야학에 다니는 학생은 좀 몇 명인가요? 저희 야학의 학생들은 초창기에 처음에 학생 한 15명 정도였던 걸로 제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 50여 명으로 늘었고요. 지금 올해 보면 한 8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한 50여 명이 뇌병변 학생들이 중심이고요. 그 외 지체장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 30여 분이 누구냐 하면 발달장애 학생들이에요. 80명의 학생 중에 50과 30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을 가르치는 방식,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장애가 다르다고 해서 그 장애를 최대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들 장애인 약에 그러니까 입학하려면 뭔가 조건이 있을까요? 장애인이면 됩니다. 아, 장애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 물론 되고. 비장애인도 올 수는 있습니다. 예. 시험 같은 거 없나요? 시험이 없습니다. 아, 그럼 면접을 보나요? 면접은 없고요. 그냥 이제 면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걸 보기 위해서 입학 원서를 쓸 때 이제 그런 거 장애의 특성 또 장애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언어를 구사하는지 손발을 쓸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제 입학 원서를 쓰는 정도이고 저희는 뭐 어떤 기준 뭐 더샘패션 아래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다 올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유명하니까 혹시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네. 사실 경쟁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주간반에 운영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여전히 그 주간에 활동할 공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노들약에 이 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뭐 선생님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20여 명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주간에 오시는 분들은 아직 몇 분은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신 거였죠. 노들 장애인 약이 28살이 되었는데 좀 현재 좀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한 10여 년 전에는 뇌병변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이들 중심으로 교육 체계가 많이 꾸려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럼 발달장애인들의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이걸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고 또 지금 노동도 일자리도 들어와 있고 이런 혼재되어 있는 노들약의 학생 유형과 교육 프로그램 또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게 숙제처럼 또는 뭐 숙제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풀어야 할 오래된 뭐 숙제 같은 것처럼 남아 있을 것 같아요. 3년의 이제 임기 중에서 아직 1년이 채 안 되시긴 했지만 좀 선생님께서 그리고 있는 어떤 노들 야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저도 처음에 야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야학을 한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야학이 없어지는 날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야학이 없어질 줄 알았죠. 그러나 야학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는 이 사회에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야학은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건 어떠한 이상사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야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뭐 책무나 사명 같은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학은 적어도 노들 장애인 야학은 해방, 장애인들의 해방과 저항의 투쟁의 공간으로서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거 아마 그것이 또 사실은 전망일 것 같아요. 3년의 임기뿐만 아니라 진짜 그쵸, 야학의 큰 미래, 머나먼 미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실 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야학의 제일 핵심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맞닿아 있다면
그 맞닿은 시간이 2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들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저희 해방의 손을 맞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룸에서는 노들장애인야학의 천성후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노들장애인야학이 먼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투쟁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인터뷰룸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